로컬 푸드로 건강도 챙기고 농업도 살리자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가공식품에도 적극적으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 주목받고 있습니다. 박광수 기자입니다. 1년 농사가 시작되는 계절, 저철한 쌀 계약 재배 협약식이 열렸습니다. 광양의 한 양조업체가 이곳 논 6만 제곱미터에서 생산되는 쌀 전체를 납품해달라며 농민들과 계약을 맺은 겁니다. 양조업체 측과 농업인들은 협약 후 직접 농지를 찾아 모내기 작업에도 함께 나섰습니다. 업체 측은 올 한 해 이 농지에서 나올 30톤의 쌀이 다 소진될 때까지 이 지역 쌀만 쓰겠다는 약속의 의미라고 말합니다. 어려운 농민 도울 수 있어서 첫 번째 좋고요. 두 번째는 우리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좋고 저희는 회사의 신뢰도가 높아져서 농사를 지어봐야 항상 팔 곳이 없어 걱정인 농민들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. 판로가 가장 문제죠. 농사를 지어도. 근데 그것이 주조공사하고 안정적인 계약을 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게 가장 즐겁습니다.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공세적 영업에 맞서 이 동네 빵집이 내건 전략도 지역 농산물을 쓰자였습니다. 매실 주산지로서의 명성을 제품 홍보에 활용하고 수확기 남아도는 매실 판로를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. 광양의 유명한 특산품 매실을 이용해서 저희 빵에 접목을 시키면 농가의 수익도 올리고 저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농산물 수입 개방과 과잉 생산 등으로 갈수록 힘들어지는 농민들과 대기업의 공세적 영업에 고전하는 지역의 식품 가공업계 로컬 푸드를 고리로 맺어가는 상생의 협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.